오늘의 큰 그림 CFK 가보자고. 자, 이게 50억 아니야? 그지? 추억만 띄우면은 그림이 나오는 건가? 20억은 뭐야? 아니, 이거 20억은 좀 그렇지 않았나? 가시 낫긴 한데. 160억? 자, 그림 안 나오는 것 같은데? 잠깐만요. 6에 20초. 42억. 아, 그림 없어진 것 같은데? 47억. 에디가 두 쪽이지. 아, 해볼 만한 것 같은데. 추억 띄우면은 70억 받을 것 같은데. 그냥 강한물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던져볼까? 한 70억 받을 것 같은데. 좋은 것 같은데. 가위도 넣고. 바로 나온 신상 아이템이란 말이지. 한번 해볼까요? 해보자. 느낌 추한 8, 90만 천천히 띄워보면 될것 같은데. 나왔네. 그럼 이걸 다시 가위를 잘라가지고. 아, 어제 갖다 버린 돈 다시 찾아왔대. 어제 30억 갖다 버렸는데. 아, 그렇지. 이걸로 다시 가위 잘라가지고. 5에 45 주업이니까. 경매장을 다시 들어봤어. 시프 케이프. 뭐 시가 보니까는 대강 한 70억 정도는 넘겠구만. 일단 얘보다는 상위 옵션이지. 얘보다도 실상 상위 옵션이지. 얘는 가위 3회니까. 에디가 두 줄이니까. 얘보다도 상위 옵션이고. 27% 아니야. 저는 저렴하게 팔아야겠습니다. 시가가 제가 보기에는 한 80, 90억 같은데, 저렴하게 팔아야겠고. 27%. 아, 27%의 시가가 요새는 한 40억 정도 하지. 35. 망토는 한 35억 하나요? 40억? 에디가 두 줄에 럭십이니까 한 10억 넘을 거고. 그러면은 한 55, 70 정도 해야 돼. 70, 80 정도고. 이제 시간 비용까지 있으니까. 가액도 높고, 욕심내서. 저렴하게 75억만 팔자. 아주 저렴하네. 비싼가? 메이지 케이프. 아, 나 사냥하러 가야 되는데. 보조끼 비싼 건가?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도적게 비싼 건가? 딱이 느낌인 것 같은데. 이것보다 약간 하이 옵션인데? 아, 근데 27%라는 매력이 있긴 하지. 도적을 믿고 가자. 그래. 믿을 건 도적밖에 없다.
도적을 믿고 가자. 도적을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차피 60억에 팔아도 이득인 거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보고 천천히 내리면 되지 뭐. 어차피 뭐 급한 것도 아니고 다른 아이템들처럼 뭐 하루에 1억 2억씩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